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FC 바이에른 뮌헨이 오늘 새벽에 있었던 UEFA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즈 4차전 SL 벤피카의 경기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승리를 가져온 데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는 벤피카의 역습 시도를 90분 내내 완벽하게 틀어막으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여를 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활약과 함께 인생 경기를 갱신했는데 놀랍게도 김민재 선수는 UEFA 챔피언스 리그 역사에 남을 21년 만에 신기록을 세웠고 그동안 김민재 선수에게 억까를 시전했던 독일 현지 매체들도 정말 엄청난 태세 전환을 보이면서 김민재 선수를 극찬 바이에른 뮌헨 팬들도 이에 난리가 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FC 바이에른 뮌헨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UEFA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즈 4차전에서 SL 벤피카를 상대로 홈 경기를 치렀었는데요. SL 벤피카는 유로 모델 리그를 제외한 리그 중 가장 강력한 리그로 평가받는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에서 스포르팅 CP, FC 포르투와 함께 포르투갈 리그를 대표하는 3대 명문 클럽으로서 SL 벤피카는 올 시즌 리그에서도 7승 1무 1패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무대인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4대0 승리, 트르베나 지베즈다전 2대1 승리, 페노르트전 패배로 2승 1패의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올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1승 2패의 성적으로 다소 부진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아무리 자신들의 홈 구장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경기라고 할지라도 결코 쉽지 않은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은 SL 벤피카라는 다소 만만찮은 강팀을 상대로 한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 초반 경기 양상은 거의 원사이드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바이에른 뮌헨이 평소처럼 라인을 끌어올려 상대의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형태의 지배적인 경기가 펼쳐졌고 전반전 슈팅 숫자가 무려 10대1, 유효 슈팅 숫자도 5대0, 볼 점유율 수치도 거의 8대2에 육박할 정도로 바이에른 뮌헨이 완전히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워낙에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시도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바로 SL 벤피카가 역습을 시도해왔는데 역시나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는 데 있어 특출난 능력을 지닌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나와서 끊어내는 수비를 통해 바이에른 뮌헨의 잠재적인 위기를 막아내는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워낙에 김민재 선수와 우파메카노 선수가 상대의 역습 시도를 잘 막아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벤피카를 상대로 지배력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압도적인 경기 주도권을 가지고 SL 벤피카를 몰아쳤음에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전을 0대0이라는 스코어로 정말 아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아쉬운 경기력과는 달리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앞서 언급했듯이 대인 방어 능력에 있어서는 변모두를 보여주고 패싱에 있어서도 높은 퀄리티의 볼을 여러 차례 뿌려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결국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몰아친 바이에른 뮌헨은 68분 해리케인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은 자말 무샬라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렸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 선수의 미친 활약과 함께 벤피카를 완전히 틀어막으면서 1대0의 스코어를 유지해 이번 경기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고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챔피언스 리그에서 2승 2패를 기록 리그 17위까지는 올라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벤피카를 상대로 그야말로 씹어먹는 활약을 통해 정말 철저하게 틀어막는 완벽한 수비로 병모두를 보여줬는데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10개가 넘는 공격적 패스와 수차례 롱패스 등 패싱에 있어서 정말 미쳐버린 스탯을 찍었고 수비에 있어서도 정말 미쳐버린 경합 승률을 기록하면서 평점 8점대의 정말 높은 평가와 함께 이번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 후 가장 최고로 꼽을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인생 경기라고 해도 되는 미친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고 벤피카라는 강팀을 거의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거의 경이로운 수준이었는데 놀랍게도 김민재 선수는 UEFA 챔피언스 리그 역사에 남을 21년 만에 신기록을 세웠고 그동안 김민재 선수에게 억까를 시전했던 독일 현지 매체들도 정말 엄청난 태세 전환을 보이면서 김민재 선수를 극찬 바이에른 뮌헨 팬들도 이에 난리가 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통계업체인 옵타는 김민재가 벤피카와의 경기에서 UEFA 챔피언스 리그 단일 경기 패스 성공률 100% 선수 중 가장 많은 패스를 했다고 밝혔다. 옵타가 산정한 기록은 2003-2004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집계한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김민재는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벤피카와의 2014-2015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즈 4라운드에서 113회의 패스를 시도해 113회를 모두 정확하게 팀원들에게 전달하는 놀라운 성공률을 보였다. 바이에른 뮌헨이 7대3의 압도적인 볼 점유율로 경기를 이끌었지만 그가 90분 동안 풀타임을 뛰었고 패스를 미스한 적이 없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는 왼쪽 풀백인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24개, 미드필더인 요슈아 키미히에게 16개, 윙어인 자말 무샬라에게 12개로 가장 많은 패스를 보냈다. 골키퍼인 마누엘 노이오 골키퍼에겐 백패스가 4개에 불과했다. 그는 계속해서 전진 패스를 시도했고 빌드업의 시작점 역할을 했다.
김민재는 또한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장거리 전환 패스를 4번 시도했고 4번 모두 성공했다. 김민재의 패스마스터 능력은 이번 시즌 스타들의 무대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4경기에서 모두 출전해 패스 357회를 시도했고 5개를 미스하고 352개를 성공시켰다. 패스 성공률은 98.25%다. 김민재의 패스 성공률은 지금까지 UEFA 챔피언스리그 전체에서 50개 이상의 패스를 성공시킨 선수들 중 가장 높다. RB 라이프치히의 미드필더 케빈 캄프리 98%,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수 존 스톤스가 97.5%, 김민재의 파트너 다이우 파메카너가 97%, 파리 생제르맹의 마르키뉴스가 96.5%다. 패스 성공 횟수는 파리 생제르맹의 윌리안 파초가 383회, 마르키뉴스가 368회, 그리고 요슈아 키미의 366회에 이어 네 번째로 김민재가 높다. 주요 임무인 수비 스탯도 돋보인다. 그는 볼을 다시 가져오는 볼 리커버리에서 총 30회로 9위 자리에 올랐다. 벤피카와의 경기에서 그는 6개의 태클과 100%의 그라운드 경합 승률로 탄탄한 퍼포먼스를 보였다. 특히 그는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과 과감한 피지컬 싸움으로 상대의 역습을 막아냈다. 통계 매체인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올 시즌 개인 최고 평점인 8.1점의 평점을 받았다. 독일 매체인 빌드에서도 김민재에게 1점을 줬고 해리 케인의 평점 8.5점에 이어 김민재가 팀 내 최고 평점을 기록했다. 김민재가 이끄는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는 바르셀로나전 이후 보험전 5대0 승리, 마인츠전 4대0 승리, 우니온 베를린전 3대0 승리에 이어 4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다. 아스톤빌라와 바르셀로나에게 패배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던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경기에서 후반 22분 자말 무시알라의 선제골로 1대0으로 승리하고 총 승점 6점을 따내 17위 토너먼트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 순위로 도약했다. 축구 통계 매체인 폼업도 김민재에게 최고 평점인 8.4점을 주며 경기의 최고 선수로 인정했다. 그리고 독일 언론도 극찬을 보냈다. 독일의 스포츠는 김민재에게 전반전 가장 많이 볼을 터치한 선수는 김민재였다. 그는 상대 페널티 구역까지 전진했고 후반전 알폰소 데이비스의 실수를 태클로 반해했다라면서 평점 2.5점을 줬다. 독일의 아벤트 차이퉁은 팀 내 최고 평점에 해당하는 2점을 주며 김민재는 센터백으로서 집중적이고 자신감 있게 뛰었다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TG에서는 김민재는 경기 초반부터 리드를 잡았고 강력한 경쟁심으로 스트라이커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비적으로도 완벽했고 침착함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칭찬을 보냈다. 가장 놀라운 평가는 독일 빌트지에서 나왔다. 빌트지는 이번 시즌 김민재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김민재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꾸준히 쏟아냈었다. 그가 뛰었던 경기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번 경기 후 빌트지는 김민재에게 최고 평점인 1점을 주며 결정적인 순간에 매우 강했다. 안정성이 많았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독일의 유력지인 키커도 김민재에게 팀 내 최고 평점인 2점을 주고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다. 라면서 김민재 선수가 SL 벤피카와의 이번 경기에서 총 113회의 패스를 모두 성공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 이것이 무려 UEFA 챔피언스 리그 역사상 20년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이라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고 그동안 김민재 선수에 대해 억까에 가까운 혹평을 일삼았던 독일 현지 매체에서도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정말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준 김민재 선수에게 엄청난 호평으로 태세 전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빌트지는 김민재 선수에게 계속해서 억까를 시전하는 대표적인 독일 현지 매체로서 김민재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3점 정도의 평가를 매기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도저히 김민재 선수를 깔 수가 없는 경기력이었기 때문에 1점이라는 점수를 줬고 억까조차도 못하게 만든 김민재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바이에른 뮌헨 현지 팬들도 달라진 빌트지의 평가에 대해 놀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재가 저런 망할 쓰레기 같은 매치한테 1점을 받았다면 오늘 밤 레알로 마스터 클래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소한 빌트지에서는 김민재에게 그가 받을 만한 평점을 줬다. 김민재는 정말 오늘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김민재 1점, 알폰소 데이비스 2점. 빌트지가 마침내 충분히 공정해졌다. 빌트지가 김민재에게 1점을 줬다는 것은 김민재가 마치 베켄바우어의 전성기처럼 뛰었다는 것이다. 빌트지가 마침내 축구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됐어. 김민재는 오늘 1점을 받을 만했다. 하지만 이상하다. 지난번에도 오늘 경기만큼 잘했는데 그때는 평점 3점을 줬다. 다이 오파메카노와 주앙 팔리냐도 오늘 2점을 받을 만했다. 3점은 말도 안 된다. 김민재 1점, 빌트 축구 지식 굿 등등 많은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드디어 빌트지가 축구를 볼 줄 알게 됐다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달라진 평가에 대해 만족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 후 가장 최고로 꼽을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인생 경기라고 해도 되는 미친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고 벤피카라는 강팀을 거의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거의 경이로운 수준이었는데 아무리 김민재 선수에게 호평을 남겨왔던 독일 현지 매체들조차도 도저히 억까를 할 수가 없게 만드는
역대급 인생 경기였는데요. 심지어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이 강팀들을 상대로도 통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고무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고, 지금 정도의 수준의 경기력은 정말 나폴리 시절의 김민재 선수가 완벽하게 부활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완벽하게 부활한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